네, 지금부터 초대 반웅께서 건국하신 배달국의 문화와 정치 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쉬다가 들어왔는데요. 박씨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네, 뭐 잠깐 사이에 감기가 좀 난 것 같죠? 아, 그래요? 신장 먹었어요? 네. 예, 요즘 감기약하고 두통약 그리고 비타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정신이 없는 것 같구나. 중요한 거는 감염을 시키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초대 환웅께서 건국하신 배달. 배달의 건국 이념. 먼저 초대 환웅의 배달 건국 이야기를 네. 이 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는 뭐 삼국유사에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기 하와 태백일사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한번 이야기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환국시대 말기가 되면은 이제 인구 증가와 물자 부족 등으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때 서자부의 환웅이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기를 갈망합니다. 이에 이제 환인께서 이제 금악산과 삼이산과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 되어 있죠. 태백산을 두루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환국의 마지막 임금 지휘리 환인께서 백두산은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라 하고 환웅을 동방개척의 선봉장으로 이렇게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환인께서는 백두산을 향해 떠나는 환웅에게 국통 계승의 상징인 천부와 인을 내려주고 문명개척단 3,000명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명개척단을 이끌고 이제 마침내 백두산에 도착하여서 이 환웅천왕은 천평이란 곳에 우물을 파고 그것을 중심으로 농사짓는 땅을 구획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씨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운 후에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려서 나라 세움을 고하게 되는데요. 이 배달을 세운 분이 바로 초대 환웅이시고 그분은 거발환 환웅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어떤 그 초대 환웅의 배달 건국 이야기가 대략의 건국 이야기죠. 이것이 삼성기와 그리고 태백일사 그리고 삼국유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통 우리가 서자라고 하면 뭐죠? 약간 세컨드 같은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자부라는 게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맞는 걸까요? 보통 이제 서자 하면은 사람들이 그 본부인이 아닌 이제 첩의 네. 자식 우리가 이제 현대에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당나라 때라든가 이제 그 거란 요나라라든가 그런 나라에 이 서자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왕족들 그러니까 왕의 그 자제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부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자 하면은 현대의 첩의 자식 개념이 아니라 왕의 자제. 네네. 자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환웅은 그 환인의 자제들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적자, 서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 임금의 그 자식들, 자제들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나요? 그 환단고기에 네. 보면 서자부 대인이라고 나옵니다. 대인. 대자가 예. 무슨 대자? 큰 대자죠. 아. 예.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자부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의 직책으로서 그런 총 책임자를 맡고 있는 그런 서자부 대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 왕의 자제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빠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세 개가 네. 있죠. 네네. 예, 그 금악과 삼위와 이제 태백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삼국유사에서는 삼위태백이라는 말로 나와요. 네. 삼위태백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의 학계에 대해서 아직 분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환단고기를 보면 삼위태백은 명확하게 삼위산과 태백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산으로 이렇게 개척을 나가신 분은 환웅천왕이고 네. 삼위산으로 나가신 분은 지금 중국의 이게 시조인 반고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보면 태백산이 왜 백두산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상공유사의 일연 스님은 거기에 주석을 달기를 묘향산이다 이렇게 달았거든요. 태백은. 근데 이게 왜 백두산이냐면 대동여지도를 보시면요. 대동여지도에 이 백두산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확대를 쫙 해서 보시면 그 아래쪽에 소백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백두산 아래쪽에. 네네. 그러면 이 백두산을 태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또 가면 그 지도에는 천평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아. 근데 천평은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백두산에 도착한 환웅이 천평이라는 곳에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천평이라는 지명도 한자는 이게 틀릴지 모르지만 이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런 걸로도 이제 태백이 이제 백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환인께서 환웅에게 그 국통계승의 상징으로 천부와 인을 이렇게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 인이라는 거는 도장인 것 같고 천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부적인가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천부경과 뭐 다른 도장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뭐 일부에서는 뭐 북과 검과 그다음 뭐지 방울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지금은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힘들고 단지 지금 여러 가지로 추정만 가능한 거죠. 이걸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쉽진 않겠죠. 그러면 뭐 명확해지겠네요. 천부인의 실체가. 삼님께서 정말 좀 발견하시기를. 발견하면 뭐 어벤져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요? 뭔가 엑스칼리버처럼 이렇게. 그럼 신물이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그 저기 그 뭐 드라마로 되게 잘생긴 남자 배우가 저기 단군으로 나온 드라마인가? 뭐지요? 단군 드라마는 없어요. 태왕사신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배용준 거기서 이 천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백호, 청룡, 현무, 주작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신물이 존재했었다. 그렇게 등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네요. 이 천부와 인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좀 재밌고 쌈박한 시나리오 같은 게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알고 있는 홍익인간 그럼 사실은 이 배달국의 건국의 이념이다라는 언급 지난번에 조금 해주셨는데요. 이 이념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실제로는 우리가 단군 조선의 건국 이념이 아니냐라고 알고 있는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런 이제 통칭 이념들이 황국의 환인으로부터 환웅에게 전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형의 신물 천부인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국가 통치 이념인 홍익인간 그리고 제세이와 이런 이념들도 같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의 도시를 건국을 하고 배달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환웅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환웅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침의 시대를 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을 교화를 시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세이화를 실천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환웅 천왕께서는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천부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학문 체제로 본다면 이제 철학에 가깝죠. 그리고 삼일신고라는 것은 신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딱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천부경과 뭐 삼일신고의 그런 깨달음의 깊이가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주론도 들어 있고 뭐 수행에 관해서도 들어 있고 그리고 신의 세계에서도 다루는 굉장히 이제 방대한 범위를 다 다루는데요. 환웅께서는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론하시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을 사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기까지 이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보면은 주로 술법적인 거를 많이 배우죠. 네, 구경수 중심으로 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우리 고대에는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중요시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웅께서 가르침을 직접 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달국의 문화 3대 영웅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태오복희, 염제신농, 치우천왕 이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문화 영웅들이고 그분들이 시조가 되신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진짜 뿌리는 사실은 환웅천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초대. 네, 초대 환웅천왕. 그래서 환웅천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실제 배달국의 문화를 꽃피웠던 거죠. 왜냐하면은 환웅천왕 때부터 이미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웅천왕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필요한 일들, 그런 것들을 모두 주관을 하셨고 관여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신약과 구약 그 책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중동? 네, 그쪽 지역의 문화 그리고 세계관 또 여러 가지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이 환단곡이라는 책 속에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예. 사실은 한민족의 3대 경전을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네, 뭡니까? 조선시대 때 이제 정리가 된 참전개경. 아. 그런데 이제 참전개경은 좀 양이 조금 되기 때문에 환단고기에서 전문을 다루지는 않고요. 참전개경은 이러한 뜻과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다 정도로만 다루고 있고 천부경은 80일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암송도 할 수 있고 네. 그것을 이제 좀 사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또 천부경과 삼일신고, 삼일신고는 총 5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길지 않아서 그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허공, 그리고 일신, 천궁, 그리고 세계, 인물 이렇게 5장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것은, 있어 보이는 제목이에요. 네. 네. 사실은 뭐 지금의 현 철학계에서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주제들인데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좀 핵심 정수를 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녹음하면서 천부경과 삼일신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죠? 네. 있었지만 오늘 유난히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 네. 다음에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이 3대 경전에 관해서도 한번 다룰 네. 기회가 있겠죠. 네. 오늘 유난히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우리 민족의 세계관을 알려주는 경전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임팩트 있게 새기고 갑니다. 우리가 보통 가나요? 갑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서양 근대 이 사상사에서 아주 천부 인권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미 이 수천 년 전에 이 천부 사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천부 인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상이 그렇죠. 있었다.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게 곧 천부 인권 사상의 이 근원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천부라는 게 뭐예요? 하늘부터 부여받는데 유대교는 뭐예요? 여호와의 피조물들이죠. 네네. 그쪽에서 얘기하는 네네. 거라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네네. 거라면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만물은 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사상에 있어가지고 인간이라는 것은 천손, 하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벌써부터 이 격의 차이가 나는 거죠. 정신적 격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민족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외부 세력의 침해를 받았어도 굴하지 않고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원천적인 이 사상적 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천부인 세계라든가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예, 그 사상의 일환이고 표현물이고 그다음에 홍익인간은 게 뭐 인간 세상을 우리가 보통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의미예요. 왜 인간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느냐. 바로 모든 인간들은 하늘로부터 똑같이 동등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홍익인간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의 사상이라든가 불교의 사상, 유교의 사상보다 더 큰 진짜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근데 우리는 단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흘러가는 도덕 시간이라든가 역사 시간에 그냥 이런 게 있어요 하고 흘러나오고 말거든요. 이 우리의 위대한 사상을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들 스스로도 이게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한국배달 조선의 어떤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홍익인간을 우리가 제대로 실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가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세금 제도입니다. 그럼 단군 조선 시대에는 그때 당시 중국은 뭐였냐면은 뭐 세금을 2분의 1을 걷는다. 혼란 시기에는 뭐 전국 시대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백성들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단군 시대는 일관되게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세제 그러니까 20을 얻으면 하나를 이렇게 세금을 내는 네네, 거예요. 네네. 2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맹자와 같은 사람도 이 20분의 1 제도는 맥의 풍습이다. 맥족. 예. 맥의 풍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따라해서 뭐 10분의 1 제도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단군 조선 시대에는 20분의 1에서 최대 50분의 1 제도까지도 몇 대 단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홍익인간을 실현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증세 없는 복지는 없는데 어떡하지? 결국 이제 애민 사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표출하느냐 네. 이제 그 중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저기 소득의 반을 떼간다는 건 너무 빼갔다. 많이 떼갔을 때는 아마 그 정도 떼갔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그 백성들의 고열을 짜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홍익인간 할까? 그렇지. 그 홍익인간이란 말도 이제 헌당국에 보면 홍익재인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재인.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원래 그 속에는 홍익구제인간이다 이거예요. 홍익으로 그리고 인간을 구제한다. 아. 홍익재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긴 대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광명이세 홍익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명으로 세상을 또 이렇게 구제하고 그다음에 홍익으로 또 세상을 구제한다. 구원한다. 이런 뜻도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 이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제세이와 이 세상의 원리 그리고 진리라고도 하고 그 진리를 이제 신교의 가르침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도시를 신의 도시라고 불렀고 그리고 가르침을 실제 신교라고 해서 신의 가르침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실제 어찌됐든 이런 어떤 섭리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는 이 진리로서 세상을 밝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권위나 혹은 뭐 돈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계 1등국으로 자리 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세상을 밝게 펴겠다. 밝게 밝히겠다. 이런 이제 이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가르침 그리고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널리 편다는 거예요. 전수를 한다. 그래서 문명 개척단을 실제로 환웅께서 오실 때 데리고 오신 것처럼 문명을 실제 펴실 때도 그 문명 개척단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갔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공통된 문화 코드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진정한 요즘 뭐 상생의 정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진정한 상생의 정치를 우리가 고대 때 했던 거예요. 상생의 다스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흔히들 뭐 아까 말씀하신 상생의 정치 또는 홍익인간 제세위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추상적인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때 당시로 말하면 뭐 통치 철학,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철학, 경영철학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펴보지도 않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겉멋 만든 단어로밖에 요즘에는 인식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단고기를 꼭 보셔가지고 정말 고대로부터 내려온 올바른 그 광명의 정치, 경영 이런 것들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가르침의 시대를 편 배달국인데 이 배달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풍백, 우사, 운사인데 이 정치 제도와 겸해서 풍백, 우사, 운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환웅 천왕께서 이 정치 제도를 그 통치 이념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짜셨나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305사 제도라고도 하고 305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300으로서 풍백, 우사, 운사가 환웅천왕의 그런 직속 신하로 있었다는 거예요. 뭐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풍백, 우사, 운사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재상급이었어요. 그래서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그런 주요 신하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풍백, 우사, 운사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그 밑에 다섯 가지 또 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주관하는 곳, 그리고 왕명을 집행하는 곳,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곳, 또 군대와 병사를 관리를 하고 파견을 하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과 악을 다스리는 곳.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부서가 풍백, 우사, 운사 밑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5가라고 하고 이 305가를 밑으로 해서는 366가지의 하위 조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환웅천왕께서 360여 가지의 인간 세상의 일을 주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치밀한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그 일이 돌아갔다는 거죠. 집행이 되었고 운행이 됐는데 이 305가라는 제도도 사실은 어떤 사상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신오제 사상에서 나왔대요. 여기서도 또 신이 등장하죠. 신의 가르침과 신에 대한 인식 이것을 항상 그 근본 뿌리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신오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305가 제도를 운영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풍백우사운사라는 것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이런 현대의 삼권분립이라는 그런 정치제도와 똑같이 이렇게 대입해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렇게 일을 나눠서 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대입을 할 수 있고요. 뭐 삼정승 육조 판서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비슷한 구도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환웅 이 있고 환웅천왕이 있고 그다음에 운사 우사 풍백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주곡 주명 주병 주선악 이렇게 주형, 네. 주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서 그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그 사회가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가 아니기 네네. 때문에 적어도 한 360여 가지 일만 가지고도 세상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를 교과서에서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은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은 확실하게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고조선기에 보면 장, 풍백, 우사, 운사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범주 인간 360여사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풍백 우사 운사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가 제도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이라고 하는 이 오가 제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360여 가지를 주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제도가 이미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리면 되는데 네, 네. 이러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음에도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치 환단고기에만 있는 양. 그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이거는 고조선 이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석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명,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수도, 그리고 그 나라를 누가 통치를 하셨냐, 그리고 그때 제도는 어떻게 돌아갔는가, 그런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이 환단고기뿐만이 아니라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실존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것을 이제 단초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부정하고 보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예, 현재 우리나라 사학계, 우리가 계속 이제 주류 사학계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 진짜 계속 비판하는 것도 힘들어요. 뭐냐면은, 이 긍정적인 쪽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기본적인 방향이겠죠. 예, 방향이고, 학자들도 어떠한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그걸로 해석을 잘 해가지고 포장을 잘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마치 그런 것이 이 제약인 양 스스로 이렇게 세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으로 이제 통용되는 역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역사라는 거는 냉정히 얘기하면은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이. 자, 이 서양 여러 나라, 뭐 프랑스니, 이탈리아니, 독일이니, 러시아니 이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자기들이 로마의 적자라고 은근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까지도. 이것이 서양인들의 의식 속에 숨어 있는 그 역사관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고대로 올라가면은 자기 혈통하고는 다른 그 원래 토착민 그 사람들의 역사를 또 이렇게 자기들 역사하고 완전히 연결된 양 또 이렇게 포장을 해요.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자국 중심의 역사를 더 강화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거를 싹 빼먹고 자기들이 중화사관의 눈과 일본 식민사관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고 그것을 자기들이 움켜쥐고 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마치 민족 역사를 하는 것처럼 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객관적인 역사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국 중심의 해석을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죠. 근데 요새 들어서 또 뭐 무슨 국뽕이니 무슨 말을 하면서 그러한 역사적 자존감을 가지는 일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네티즌들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네. 트럼프가 국뽕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 얘기의 반은 이제 북한에 관한 얘기고 반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아. 우리도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그 뭐라 국뽕이라는 걸로 이렇게 밀릴 수가 있는데 외국의 대통령이 한국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말이야 뭐 스포츠 강국이고 뭐 롯데 타워니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자존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것은 그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내세우는 것 자체를 뭐 국뽕이니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까는 모습 별로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트럼프가 들었어요. 트럼프가 환단고기 먹어서 국뽕 맞고 왔나. 자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가지는 것과 뭐랄까 국뽕이라는 말에서 풍겨지는 그런 어떤 잘못된 방향의 뭐 충성심 뭐 그런 것들을 그 지적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것은 분명히 민족적 자존감하고는 다른 얘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조작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뭐 국뽕이라는 단어를 100번 양보해서 뭐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팩트를 지금 가지고 예, 전달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민족의 최초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배달국의 정치제도 305사 그리고
이 305사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밑에 366개의 하부 조직. 지금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아 이제 뭐 하나 실수 하나 꼬투리 하나 잡으시려고 지금 정 교수님이 나를 아니야 이게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이 정확한 거를 전달해야 될 때문에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부터 이게 정화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건 정확하죠. 테오보키 씨께서 우사 직책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테오보키 씨는 5대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셨어요. 12번째. 네, 네. 그러면은 배달국의 왕자 신분이죠. 네. 왕자 신분이었지만 일부 직책을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 직책을 수행을 하셨고 그리고 치우천왕에게 도전한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실제로는 제후의 신분으로서 천자국에 도전을 한 건데 황제헌원. 황제헌원은 또 운사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사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아 제후의 신분이었다. 최소 뭐 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사기 오제 본기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사마천이 쓴 사기 오제 본기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황제의 황자는 임금 황자가 아니다. 누를 황자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황제는 일정한 거처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그 진정한 천자였다면은 일정한 거처가 없을 리가 없죠. 근데 계속해서 치우천왕의 그런 공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둔하는 곳마다 병령을 지어 방어하도록 하였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리고 이제 나오죠. 그는 관직 이름을 모두 운자를 써서 명했고 구름 운자, 운사할 때 운자입니다. 그리고 군대 이름도 운사라고 불렀다. 예.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황자 헌원이 이제 제후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보아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사는 행정부, 운사는 이제 사법부로 이렇게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보통 누가 이기죠? 이길 수 없는 건가?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사법 아니다. 뭐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행정부가 더 권한이 세죠. 항상 사법부가 이 신원으로서 했으니까. 아, 행정부의 수반이 또 대통령이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태호부기 씨가 이길 수밖에 없네. 이게 국뽕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배달국의 정치 제도 또한 굉장히 지금 생각해봐도 체계적이고 또 세련된 그 정치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뭐 그 외에도 네.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환웅천왕 때는 소도와 관경과 책화를 또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통일하는 화백 제도를 두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백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신라의 제도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화백 제도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 제도로서 네네. 알고 있는데 이 화백제도가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환웅천왕 때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단국에 나와 있는 거죠. 네. 그 소도라는 곳은 뭐 신성불가침 뭐 이런 뭐 신성한 곳 기도하는 곳 이런 곳이잖아요. 소도라는 데가 관경은 뭡니까? 책화는 뭐고? 아 책화는 관경하고 연관이 있어요. 일단 관경이라는 거는 이 각 족속마다 부족마다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네네. 그 영역을 지키는 것이 관경이에요. 서로 간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관경을 넘어와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책화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박신님이 그 화백제도가 환웅천왕 시대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환당오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미 황국 시절부터 있었어요. 네. 그 박씨님은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았군요. 아, 지금 박씨님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뭐 까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결론적으로 디스를 한번 하셨네요. 네. 사실은 지금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책화라든지 다 이게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요? 책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해의 습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삼국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왔던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환단 시대에 연유하는 것이 환단 시대의 전통이 이어받은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제도들이 이전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이어진 거다. 계승된 거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달국의 정치 제도 또 문화, 이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배달국의 이 유물 이런 것들이 출토되는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배달국의 유물들이 출토된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루지 않았었나요? 제5의 문명. 예. 네네네네. 네, 홍산 문명. 홍산 문명이 배달국의 유물. 이제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900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 황국의 문명 일부와 그리고 이제 배달국 시대, 단군 조선 시대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문명이지만 대표적으로 또 배달국의 유물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하량 유적지 지난 이제 홍산 문명 얘기할 때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되겠는데. 우하량 유적지 같은 경우에 약 5,500년 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5,500년 전에 그 유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환단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500년 전이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로 보면은 배달국 시대예요. 배달국 시대에 이제 몇 대 환웅쯤 되는 때죠. 그때에 바로 이제 국가 초기에 들어갔다. 그런 어떤 유적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우하량 유적에서 뭐 대형 제단, 여신묘, 그리고 적성청 군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명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 배달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우하량에서 보면은 여신전이 있잖아요. 여신전에서 이제 여신상과 곰소조상, 뭐 새소조상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여신을 갖다가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기록이 또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쪽에는 이런 이 당대에 여신은 없었다. 물론 여러 여신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렇죠. 이 당대에 곰 토템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신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헌적 근거가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있죠. 예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배달국 문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 중국의 여신이는 소학모가 있어요. 소학모가 있는데 이 소학모는 지금의 곤륜산 저쪽 파미르곤 가까이 있는 곤륜산. 예, 거기에 주인이에요. 멀리 있으시네요. 예, 그건 이 우하량 그러니까 이 요서 지역에 지역이 다르네. 예, 하고 전혀 반대편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여신상이 이제 5,500년 전이라면 또 하나는 그 2012년에 발굴된 게 이제 남신상이 있어요. 아, 2012년에? 네, 2012년에 발굴이 됐는데 이거 보통 도소 남신상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빚었다라고 해서 남신상인데 이 도소 남신상은 지금 어딨냐면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오한기 박물관에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데요. 그 모습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입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문 수행을 하고 있다. 소리를 내고 있다. 예, 주문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휘파람을 불고 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설명 가능한 것이 바로 환단고기죠. 환단고기에 보면은 바로 이 시간대에 환웅천왕 때는 이제 우리가 신시개천 올해가 5914년이에요. 5914년이고 이 도소 남신상은 거기서 한 500년 떨어진 때라고 이제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근데 환웅천왕 때는 뭘 했냐면 삼택 삼칠일 제천신. 예, 삼칠일을 택해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다음에 기신외물하고 폐문자수 문을 이렇게 닫고서 그다음에 주원유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가 뭐냐면 주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주문을 읽고 유공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웅천왕께서 뭐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서 21일 동안 주문을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이라는 거 하는 수행문하고 어떤 영성문화인데 이거에 해당되는 그런 남신상이 발굴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원시적으로 이렇게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가부좌를 틀고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공수의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그다음에 주문을 외는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머리 위는 백해가 뚫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야 이런 것을 담은 기록이 환단고기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 수행을 했다는 것은 환웅께서 백두산으로 이제 터를 잡고 배달국을 여실 때 실제 그쪽에 톡창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웅족과 호족,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을 가지고 있던 원래 원주민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주민 부족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환웅께서 데리고 온 3,000명과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나도 저렇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냥 사냥만 하고 그냥 먹고 자고 그게 다였는데 뭔가 정신적으로 뭐 영적인 거일 수도 있겠죠. 영적 수준이 더 높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을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웅께서 내리신 방법이 바로 이제 주문 수행이었습니다. 환단국에도 보면은 네이 주술로 황골 이신케 하셨다. 그러니까 웅족과 후족에게 주문 수행을 하게 함으로써 몸부터 일단 바뀌어요. 몸부터 바뀌면서 정신을 개조시키셨다. 이런 이제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좀 보면은 뭐 천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인데 부문하고 그림으로서 이렇게 뭔가 신령스러운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부문화도 있었지만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주문 수행을 하는 그런 이제 문화도 같이 양립을 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천부경이 81자기 때문에 아마 암송하면서 반복해서 외우면 이게 주문이 되거든요. 그렇죠. 천부경. 외워보세요. 독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전을 읽는 거.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못 외우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읽거나 네네. 그 경전을 읽거나 네. 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역시 근거가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환단고기는 못 믿겠다 하면은 우리가 삼국유사를 읽어 보면은 거기도 이제 그 내용은 똑같지는 않지만은 나오잖아요.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제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니까 뭐예요? 환웅께서 그러면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거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햇빛 보지 말고 수행을 해라.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이제 매운 마늘과 쓴 쑥을 먹으면서 버티는데 곰은 21일간 잘 버텨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죠. 그리고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죠. 그럼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이것은 수행 문화와 관련 있는 거예요. 101일과 21일이라는 거는 우리 역사 속에서 보통 이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3일, 7일, 21일, 100일 이런 시간대로서 기도를 해요. 그 지금도 토굴 수행을 하잖아요. 네. 지금도 많이 굴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네. 수행. 그러니까 이 주문을 읽는다는 것이 뭐 요즘에는 기독교 영향으로 다 뭐 미신시 여기고 그러는데 이 기도문, 기독교에서 그 읽는 주기도문이라든가 그것도 다 기도하는 거. 그게 다 주문이에요. 주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염원을 기도하는 문구, 언어, 구절, 말. 그런 것들 다 이게 주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이 저숙한 걸로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염원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마법 천자문에도 뭐 하늘 천 천자문도 잘 읽으면 네. 이게 깨달음을 얻는 주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처럼 이 삼국유사 자체에도 이 수행 문화에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이제 신비스러운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신비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주술을 이용하는 방법들은 서양에서도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해요. 켈트족. 대표적으로 켈트족이 켈트족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마법사 멀린이거든요. 아더 왕을 도왔다는. 아. 근데 실제로 마법을 썼을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켈트족을 본따서 최근에 마블사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제작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여자 그 대스승이 켈트족으로 소개가 돼요. 아, 그래서 실제 스펠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주문을 알려주기도 하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들이 동서양의 굉장히 고대 문명에는 그런 신비주의 문화들이 뭐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본이었죠. 문화의 바탕이었고 그걸로 하나의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무기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역사가 바뀌면서 그런 정신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다가 결국은 현재와 같은 이 정신적인 피폐한 세계 그런 세상까지 이르렀다고 봐야겠죠. 닥터 스트레인지 얘기를 하니까 아 참 솔직히 고백하자면 닥터 스트레인지를 생각하니까 주문 읽는 것이 좀 멋있어 보이는데 도포 읽고 주문 읽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약간 저속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뭐 사대주의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데 조금 빠져 있지 않나 그건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뭐 초반기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본 그 식민 정책의 하나의 영향도 크고 거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를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토착적인 것을 다 미신인 유사 종교란 이름으로 막았어요. 막았는데 광복 후에 새마을 운동을 벌이면서 미신 타파한다는 이유로 모든 그런 그 마을 축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동제라든가 그런 제사 문화를 없애버려요. 이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일본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 없애버렸죠. 거기에 또 기독교가 유일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또 같이 편승해가지고 그 사이비라는 이름으로 자꾸 세뇌시켜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것이 천막하고 미신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세뇌당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벌써 배달국 시대에 이런 어떤 우리 민족의 신학 또 수행 문화, 기도 문화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또 많이 퇴색됐지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거 살펴봤고요. 이 배달국의 수도가 신시라고 했는데 천도를 한번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치우천왕으로 잘 알고 있는 바로 14대 자오지 천왕 때입니다. 치우천왕께서는 배달국을 직접 통치를 하신 환웅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총 18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14번째 자오지 천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신시를 세웠던 백두산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청구 쪽으로 옮깁니다. 현재로는 대릉하 유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구 쪽으로 옮기시면서 배달국이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방 개척을 떠나신 거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 제후들의 질서를 다 잡으셨어요. 제후들의 질서를 다 잡으시면서 서방 개척을 떠나셨고 그 서방 쪽에서도 이제 수도를 잘 정착을 시키시면서 배달국이 뭐 제2의 시대를 맞이했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18대 거불단 그 환웅 때까지 계속 이 청구가 수도가 되나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뭐 기본적인 걸 사실 얘기를 안 했는데 18대 천황이 그 환웅 천황이 있었고 1565년을 유지하는 시기가 바로 이 배달국 시기인데요. 네네. 이 배달국 시기에 이제 청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지금은. 그래서 뭐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시집을 짓고 청구 풍화라든지 청구 영원 민요집을 수집하고 청구 영원이라고 짓고 우리나라 지도를 김정호가 만들어서 그걸 청구도라고 했습니다. 저 그리고 야담집이 조선 후기에 나왔는데 청구 야담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청구라고 하는 말이 그냥 지칭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요. 그때 태조 이성계를 이제 칭송하는 시를 갖다가 그때 어떤 사람이 짓는데 그 위엄이
천구에 떨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천구에 대한 각주 밑에 설명을 보면 천구는 조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로서 지금 천구라는 말이 이제 쓰여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은 이 배달 시대를 두 시기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초대 환웅부터 좌우지 환웅 그 사이를 신시시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뒤에 최우천왕 시대는 이 청구시라는 편으로 시대를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최우천왕이 이제 중원까지 들어가서 산동반도와 지금의 이제 강소성, 안유성이라든가 하남, 이제 하북, 산서 이쪽을 이제 그 점유를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중원 세력들이 워낙 종자가 인간 종자가 많다 보니까 계속 그 억누르기는 힘들고 그래서 서서히 물러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웅은 다시 이 동북으로 우리 이제 만주 쪽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태국 쪽에 청구 건설이라고 지금도 있나? 지난번에 많이 네,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조선 민족을 가르키는 대명사로서 청구라는 말이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쓴 거죠. 후대에 우리 기록은 사라지면서 중국 기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따왔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지칭한 말을 네. 그냥 우리가 갖다 쓴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대 좌우지 천황 때부터 열린 이 청구시대가 사실은 단군 조선의 토대가 되었죠. 그때의 어떤 광역이라든지 영토라든지 그런 제도, 문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군 조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